3월 17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나 혹시? 그저 로다주? 아, 그 신작 그거요? 있어요. 카페 봤어요. 붕조작. 아니야, 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동양인 패싱해갖고 그 있어요. 그거 그것도 있어요. 링크 드릴게요. 링크 줘봐봐. 와, 나좀 실망스럽더라. 여기 있습니다. 인종차별. 이번에 헐리우드에서 그저 골든 뭐였지?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 시상식 때, 그러니까 2023년에 양자경 배우는 많이 들었죠. 예. 양자경 여자, 이제 여자,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양자경이 받고, 남우주연상은, 누구였더라? 양자경.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앳 원스. 이 영화가 작년에 오스카 시상식 때 상을 받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양자경이 여우주연상 받고 남자는 이 키호이칸이라는 이 배우가 받았었는데 로다주, 키오이칸 인사 패싱, 아카데미 태도 논란, 인종차별. 예. 링크 보낸 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요거, 요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런 문화가 있어. 그 작년에 상 받았던 사람이 수여하는 예. 시상을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 받은 사람에게 상을 넘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시상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로다주가 저 영화 그걸로 받았어요. 뭐더라? 그거 핵 영화, 핵폭발 영화. 오펜하이머. 자, 이 장면이야, 이 장면. 이 장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상 건네주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상만 이렇게 딱 가져가는. 예. 나 이거 보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호익한만 의례적인 인사 없이 쌩까고 듣보 트로피 셔틀 취급했다고 설명까지 들어보면 빼박이라고? 맞아, 엠마 스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여자는 이제 양자경이 상을 건네주는데. Mom, I just want an Oscar. And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배우 키오이칸과 양자경은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앳 원스를 통해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올해 시상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했죠.
그런데 올해 아카데미의 주연상과 조연상 시상 방식은 다소 달랐습니다. 전년도 수상자가 단독으로 나와 시상하는 것이 아닌 역대 수상자 5명이 함께 올라와 각 부문의 후보로 오른 배우들을 소개하고 전년도 수상자를 호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명의 아시아계 배우가 수상을 한 뒤로 갑자기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시상 방식이 변경된 것도 조금은 의아했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시상을 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To do all this together, I hope we get to keep doing more together. 먼저 키오이칸이 나무 조연상 수상 카드에 적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 나무 조연상이구나. 마치 자신이 수상을 한 것처럼 감격하며 그 이름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웃는 얼굴로 무대 위로 올라왔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그에게 트로피를 건네주는 키오이칸을 가볍게 무시한 채 트로피만 쏙 빼앗아 들고 옆에 있던 팀 로빈스와 샘 로벨 두 사람과 악수를 하더니 바로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키오이칸도 가만히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주먹을 들어올려 맞대고 싶어 했지만 머쓱하게 다시 내려놓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상자와 친분이 없는 사이라고 해도 보통 가볍게 스몰톡을 하며 악수, 허그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로다주는 키오이칸으로부터 정말 트로피만 쏙 빼가고 어떤 인사도 하지 않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또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자리에는 양자경과 역대 여우주연상 배우들이 나왔는데요. 양자경이 가여운 것들의 엠마스톤을 호명하자 엠마스톤은 그나마 로다주와는 다르게 양자경에게 아주 가벼운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그녀의 절친 제니퍼 로렌스와 호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양자경은 엠마스톤 이거는 해명했더라고. 그 저기 양자경 그 동양인 차별 논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당시에 엠마 스톤이랑 제니퍼 로렌스랑 둘이 굉장히 절친이고 해서 상을 이제 줄 때 둘이 친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가 친구니까 같이 우리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옆으로 살짝 건네가지고 같이 주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다.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스톤과 가볍게 악수나 허그를 하고 싶었는지 아직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엠마 스톤은 이를 보지 못하고 트로피만 가져가려고 하다가 양자경이 트로피를 놓지 않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니퍼 로렌스가 갑자기 양자경이 들고 있던 트로피를 빼서 엠마 스톤에게 다시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상자가 눈앞에 있는데 몇 초만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던 절친에게 시선을 거두는 모습이나 아직 양자경이 엠마 스톤과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트로피를 뺏어 주는 제니퍼 로렌스 행동 모두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로다주가 이거 이후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웃으며 그에게 트로피를 건네주는 이건 진짜 좀 그래 보여요. 왜 쳐다도 안 보냐? 처음 링크에 뒤에서 찍은 사진 있긴 한데 둘이 나중에 사진 찍은 것도 있긴 한데 나는 이제 로다주는 좀 너무 실망스럽다 진짜. 약쟁이 새끼가 누구를 무시할 급이 되나? 범죄자 새끼. 야, 이 빠꾸 없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타면은 이제 천만 갔나? 아직 안 됐나?
파묘가 와 901만 찍었구나. 1000만 가겠네.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들? 영화관에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매년마다 1000만 관객을 찍는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아직은 좀 희망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봉 당일날 보러 갔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노잼은 아닌데 뭐 또 막 그렇게 극잼도 아니다. 한 뭐 평점 한 7점 정도 되는 영화다. 그렇게 좀 평을 했었죠. 제 기준에는 볼만했어. 볼만했는데 뭐 이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중간에 약간 딱 영화 중간까지만 재밌고 중간에서부터 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그래도 영화 장르가 오컬트 영화인데 그래도 900만 명 찍은 거면 참 잘 되긴 했죠. 자, 넘어가고요. 역겨운 현 쇼트트랙 선수의 의도적인 것 같은 팀킬 영상. 뭐 또 쇼트트랙 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2024 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네덜란드 남자 1000m 결승. 따라서 나갔습니다. 와, 우리 두 선수들 자리는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박지원 선수 빠르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오! 박지원 넘어졌습니다. 네. 아니 뭐야 이게? 따라서 나갔습니다. 와, 우리 두 선수들 자리는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박지원 선수 빠르게. 네. 왜? 아이고. 오, 박지원 넘어졌습니다. 네. 뭐야 이게? 세 바퀴 남은 상황. 황대현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나옵니다. 오, 자, 박지원과 네. 인코스. 자, 박지원 선수가 살짝 밀려났네요. 네. 이 장면이 총 세 장면이다. 팀킬 장면이 총 세 장면인데 뒤쳐졌다가 다시 붙었을 때 또 밀려나게 만들고 이게 한 선수가 계속했다고. 황대현이라는 선수가. 자,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인코스 막혀야 됩니다. 박지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황대현 안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래? 김건우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뭐야? 야, 이거 같은 나라 선수끼리 이게 말이야? 뭐야, 이거? 참나 진짜. 아니, 이분은 누구셔? 김길리? 고우시다. 금메달 땄어요? 이야. 황대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기 그 오타니 와이프 그 사진 공개한 거 봤어요 여러분들? 예, 좀 고화질로 뜬 거 있던데.
진짜 크다. 와이프도 키 진짜 큰데. 내한했어요 이번에 오타니가. 예. 와이프분. 이쁘지? 화장 안 했는데도, 어? 어, 진짜 이뻐. 어, 난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어글리 코리안이 또 있었어요. 이거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왔는데 오타니가 와이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왜 왔죠? 근데 개막전, 어, 서울 시리즈 개막전.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오타니 들어올 때 계란을 던졌대. 일단은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넘어갔다가, 계란 던지고 나서 승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 검거당했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왜 우리가 오타니를 환영해줘야 되냐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던졌다고. 계란의 잔해입니다. 네. 24살이었어? 진짜 그러네. 여기 24살 A씨 참 할 짓거리도 없다. 그러니까 굳이 혐오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 이거 되게 역겨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일본에 내한했다고 생각을 해봐. 어? 토트넘 초청해가지고 뭐 친선 경기건 뭐가 됐건 이렇게 했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계란 던졌다고 생각해봐. 일본에서 대서 특필 까미지. 아휴 참. 일본 반응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일본 반응은 다행히도 크게 뭐 기사에 실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별 탈 없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감독한테 던진 거라고? 아 그래?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넘어갑시다.
스포츠계 소식을 좀 다뤄봤고요.